안녕하세요. 농협유로입니다. 자, 얼마 전에 여기 온실이 많았던 덴데, 온실이 많이 죽었네요. 자, 그때는 잎이 이렇게 많이 안 붙었었는데 잎도 많이 땡겼죠. 그때 아마 제가 이거 저 꺼지기 아직 여긴 꺼지기 덮어요. 꺼지기 덮는 시간을 좀 많이 늦추라 그랬었어요. 그러고 나서는 확실히 잎이 이렇게 붙었다라는 얘기를 하죠. 얘들 안 움직입니다. 얘들 안 움직이고. 자, 독백 한번 갈까요? 독백.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뭡니까? 그거는 살아간다는 것이죠. 생계예요, 생계. 생계를 유지한다는 거예요. 자, 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참외 농사를 선택한 거죠. 저는 비료파를 선택한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. 왜? 살아가야 되니까. 생계를 농사로 선택을 했고, 자, 그렇다면 어느 정도 먹고 살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농사를 잘 지어야 됩니다. 자, 누누이 얘기하죠. 올해 한동에 9m 하우스가 평균이 얼마가 될것 같아요? 올해 평균은 내가 볼때 5,600이에요. 이 9m 한동에 5,600이 많을 겁니다. 자, 5,600만 원 해서 먹고 살수 있습니까? 먹고는 살겠지. 근데 저축이 아예 안 돼요. 아무리 뭐해도 이게 7,800을 올려야 돼요. 그래야 저축이 됩니다. 그러려면 잘 지어야 돼요. 자, 항상 포커스 말하잖아요. 순의 양을 제발 좀 줄이라고. 순의 양을 못 줄이면요, 이게 너무 표현의 차인데, 이렇든 저렇든 한동에 7,800이 기준이에요. 7,800이 기준인데, 자, 순이 많든 적든 7,800은 어떻게든 할수 있다고 봐요. 근데 그 다음 영역을 보려면 절대 순 많은 집이 1,200을 하기 어려워요. 그거는 순이 많으면 이게 솔직히 몽땅 달려, 몽땅. 몽땅 달리고 뒤에 또 처지고. 그렇기 때문에 질을 높이려면 무조건 이거 순을 줄여야 돼요. 순을 줄이고 잎도 좀 만들어내야 돼요. 잎이 계속 깨끗할 수는 없어. 왜? 열매의 양에 따라 뿌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. 하지만 너무 크면 안 돼.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각을 계속 지게 만들어야 됩니다. 각이 져야지 계속 꽃이 들어오는 거예요. 자, 분명히 이 농가는 잎이 바뀌었어. 잎이 바뀌면서 꽃이 더 증가했고. 자, 이런 부분. 순의 양이랑 이 잎만 만들어내도 참외 계속 달립니다. 자, 그 다음. 얼룩이. 내 시세를 좀더잘 받으려면 이 열매를 바꿔야 돼요, 열매를. 열매는 뭘로 바꾸냐? 물이에요. 물이랑 이 온도입니다. 물이랑 온도. 물을 안 끊으면, 물을 계속, 이 세포 내에 물을 계속 맞춰주면요, 이게 엄청 야무러져요. 이게 엄청 야무러지고. 자, 온도를 맞춰내면 광합성이 얼추 더잘 되기 때문에 이 색깔도 더잘 납니다. 자, 이러면 기본적인 게다 설명이 됐잖아. 이 순의 양, 그리고 잎의 형태, 그리고 이 상품의 질은 물, 그리고 온도. 이게 기본이에요. 자, 여기서 가자. 1000, 1200, 1500 이렇게 가려면 면적도 바뀌어야 되고, 이거 증발, 이 증발이 바뀌어야 돼요. 내가 누누이 말하잖아요. 내가 줬는 물이, 그리고 하늘이 바뀌었다. 이 비가, 이게 증발이 돼야 된다고. 증발이 돼야지 모든 게 안정적으로 되고, 잎줄기와 열매의 싸움에서 열매가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. 저도 같은 거예요. 저도 생계를 비료파를 선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는 작물에 대해서 좀더 공부를 했고, 그 다음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. 이게 업이 외상이다 보니까 내가 물건을 줬다.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
그런 걸 미연에 차단하려면 사람을 볼줄 알아야 된대요. 그래서 뭐 간상에 대해서도 좀 나름 공부도 했었고, 요즘은 심리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데 아직 공부는 못했고, 자, 아무쪼록 내가 선택했는 이 생계를 이어가는 내 업, 내 업에서 좀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. 자, 이상입니다.